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의 봉커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이 하이퍼 베놈 팬텀 베놈이죠. 팬텀 베놈에 대한 뭐 리뷰 같은 이제 영상이 뭐 한 몇 개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난 뭐 리뷰에서 언급을 했던 에이지스터드 제품, 팬텀 베놈의 에이지스터드 제품이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월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월요일에 도착을 해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이제 뭐 리뷰를 좀 다른 리뷰가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도착한 제품을 기초로 해서 뭐 이 제품에 대한 이제 리뷰는 뭔가 팬텀 베놈이라는 제품에 대한 리뷰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고 많이 올라가 있죠 이미. 그래서 그 리뷰들도 이제 저희가 이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제 AG 제품을 저희가 받고 나서 느낀 거랑 이제 그 리뷰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문제들을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많은 그 이 팬텀 베놈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플라이니트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그 플라이니트 제품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라이니트가 사용됐던 제품들이 플라이니트 사용과 동시에 거의 30만원대로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뭐 TM4 프리미어도 있고 여러 뭐 TM4 레전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되면서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되면서 가격이 거의 30만원대로 올라가게 됐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니트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이 팬텀 베놈을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플라이니트라고 니트가 사용됐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아무리 저희가 육안으로 이 제품이 물론 이제 나이키에서 여기 그 플라이니트라고 적어놨거든요. 적어놓긴 했는데 이 부분에 아무리 봐도 플라이니트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플라이니트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여기 있는 턱 부분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제품 자체는 어쨌거나 뭐 다른 리뷰에서도 거의 많은 언급이 됐지만 발을 넣었을 때 착화감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발볼이 생각보다 넓게 구성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일본에서 온 게 260 사이즈 정도 되는데 요 사이즈 기초로 제가 느껴본 바로도 발볼이 다른 거에 비하면 압박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요 여러 앞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나이키가 이제 이 그 팬텀 베놈까지 오고 나서 느낀 건 정작하게 느낀 거는 뭐였냐면 결국 이제 나이키가 이 플라이니트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냐 하는 느낌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플라이니트가 이제 사용됐던 최초 축구화가 아마 이 마지스타 오브라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때만 해도 정말 플라이니트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뭐 니트가 그 저희 전면에 노출이 되는 건 마찬가지 형태였죠. 이런 형태였다가 이 니트가 어떻게 바뀌어 갔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옵니다. 이 하이퍼 베놈 모델.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니트가 사실은 의미는 없어졌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냐면 니트에 예를 들면 코팅은 뭐 둘째 문제고 이 정도 단계 오게 되면 이 폼 패드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니트 자체의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축구화가 아니라 폼 패드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감각이 유지되는 축구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이 공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 터치가 돼야 되는 모든 부분은 니트가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이 패드가 닿는 거죠. 그러니까 니트라고 했을 때의 갖고 있는 장점들은 사실상 다 없어진 형태예요. 그럼 뭐 아디다스 플라이니트도 마찬가지죠. 니트를 도포를 했지. 그럼 뭐 니트라는 소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특성은 러닝화에서는 경량성, 통기성 이런 거였거든요. 한 그 직조를 타해서 그대로 한 실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약간의 엘라스틴을 포함시키면
발이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장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축구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게 무리죠. 왜 무리인 이유는 축구라는 거는 이 그 니트 면을 그냥 단순하게 발을 덮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공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공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니트가 이 가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못 견디죠. 그래서 그 위에 자체로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와플라이 와이어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코팅 처리를 했는데 지금 팬텀 베놈에 와서는 이 겉면 자체로 예를 들어서 그 니트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이 축구화를 그 착용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퍼가 되게 얇아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가 지금 손을 집어서 만져보면 여기에 이제 나머지 그게 없어요. 그 패딩 처리가 된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폼프롬 뭐 패드 같은 거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볼이 이렇게 컨택이 되게 되면 그 느낌이 이때 이전보단 직접적입니다. 더 얇아졌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컷볼 컨택에서 좋아진 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 패딩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강한 힘을 실을 때는 마이너스인 요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유명 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축구 관련 축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리뷰하는 데를 보면 이게 무슨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유지시키는 축구화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에 이제 그런 뭐 사이트에서 그런 뭐 사이트 채널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지만 이 축구화가 예를 들면 파워라고 하면 이 축구화로 진화가 되면서 이 축구화는 정확도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축구화는 정확도를 위한 게 아니라 파워에 정확도를 추가하는 모델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여기 프리시즌 파워존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오프에 관련된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리뷰를 올려드리고 하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만 이 제품 가지고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맨날 떠드는데 왜 나가서 그럼 실차게 리뷰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울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운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낮 기온도 뭐 예를 들면 영상 5도 이하가 되는 상황에서는 축구의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차기 리뷰는. 예를 들면 뭐 덴마크에 있는 유니스포츠 같은 데를 보면 한겨울에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상 온도로 예를 들면 5도 이하가 되면 뭐 최소 10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온도가 되고 예를 들면 바람이 좀 불게 되면 체감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체감온도가 떨어지는 게 실제 그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발에 예를 들면 감각이 둔해지죠. 발끝의 감각이나 이런 게. 그 다음에 축구화 표면이 얼게 돼요. 바람을 받게 되면 여기 자체가 마치 냉각이 되듯이 굉장히 얼어지면서 딱딱해진다고요. 어퍼가. 그건 뭐 천연가죽이든 아니면 뭐 인조가죽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트든. 그래서 겨울에 예를 들어서 축구화 리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축구화 어퍼가 주는 감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도 딱딱해지거든요. 영상 5도 이하만 되더라도 그 밖에서 야외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곳에 공이 굴러다니면 공의 표면 온도가 영상 5도보다 기온, 실제 기온보다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공도 딱딱해지고 발도 딱딱해진 상황에서 아니면 그 다음 축구화도 딱딱해진 표면에서는 정확한 리뷰가 불가능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도 축구화를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구입이 되더라도 겨울 기간 동안에 실제 테스트는 보통 제 경우에는 4월 이후에 합니다. 기온이 충분히 올라간 이후에. 그래야만 그 축구화들의 그 진가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이 시기에 새로 나온 이 겨울 시기에 새로 나온 축구화를 리뷰를 하고 계시지만 그 리뷰가 예를 들면 야외에서 추운 겨울에 리뷰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축구의 정확한 가치, 그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리뷰가 브랜드에서 전달해주는 지식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니콤 텍스처가 사용됐다, 마이크로 텍스처가 사용됐다, 여기에 뭐 폴리우레탄 블레이드가 사용됐다, 여기에 ACC가 사용됐다, 이게 전체가 플라이니트가 사용됐다, 뭐 하이퍼 리액트가 사용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 말 대단치처럼 본인들의 생각을 막 추가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제가 제일 지금 문제, 우리나라에 많은 축구 리뷰어들이 있고 그런 채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느끼는 그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 거를 제품을 가지고 빠르게 홍보를 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반면 거기에서 전달되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희가 이 리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꽤 유명한 또 리뷰하는 또 그 채널이 있는데, 이 축구의 예를 들어서 비전과 그 다음에 팬텀의 스터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스터드 모양이 다른데, 그 스터드 모양이 다른 거가 예를 들어서 축구화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약간의 원통형처럼 되어 있는 비전 축구화는, 뭐, 예를 들어서 미드필드들이 뭐, 공을 소유를 하고 있다가 키핑을 해서 뭐, 방향전환을 하거나 가감 속에 뭐,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팬텀 배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제, 기역자형 스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스프린트를 하는데 좋다라든지 이제 뭐 아니 방향전환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해서 스터드에서 규정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이퍼베놈, 예전 하이퍼베놈이나 아니면 TM4 제품이나 아니면 팬텀 비전이나 아니면 머큐리얼이나 아니면 팬텀 이런 제품이나 이 그 베놈 같은 제품에 모두 다 에이지 스터드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스터드가 다 동일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각 축구화는 어떻게 특성을 분류를 해야 되나요? 간단치 않은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그 한 리뷰어가 지금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스터드가 다르면 축구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스터드가 더 동일하면 그럼 축구의 성격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저희는 지금 리뷰어를 하는데, 또 지금 이런 문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리딩의 이 그 리뷰어에서 이제 꽤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고 영향력이 큰 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런 리뷰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재생산을 하겠죠, 정보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그게 마치 그런 논리가 이제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화를 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취지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지금 채널들도 대부분의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이 FG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FG 스터드는 분명히 천연잔디의 펌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LG는 말 그대로 그 인조구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FG 스터드를 가지고 AG 스터드 인조구장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고 리뷰어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립이 뛰어나다, 미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예를 들면 FG 스터드를 신고 AG에서 리뷰어를 가능하려고 하면 그럼 AG 스터드는 왜 만드냐는 거예요, 브랜드들이. 에이지 스터드와 FG 스터드를 만드는 거는 분명히 두 개의 그라운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라운드 상황을 가정한 하에서 스터드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 팬텀 베놈이 지금 많은 리뷰어들이 어떤 이런 좋은 특성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예를 들면 아웃솔로 소개할 때 하이퍼리액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스터드 자체가 달라지면 축구화의 느낌이나 기본적인 성격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만약에 SD 스터드가 달려있다고 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FG를 신거나 아니면 AG를 신고 리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축구화의 느낌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단순하게 FG 모델, 출시된 모델을 가지고 그 한 모델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해서 그게 이 축구화의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FG는 예를 들면 FG의 그라운드에서 해야 되는 거고 AG 모델은 AG 그라운드에서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G는 정말 무른 구장에서 스터드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축구화가 주는 발의 느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비교적 정확한 리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FG를 축구화를 신고 인조구장에 들어가서 뭐 3세대 인조구장 정도 들어가면 접지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잘 멈추고 정확히 멈추고 방향전환을 한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팬텀 베놈 같은 경우에 FG 모델이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지 기역작용으로 되어 있는 건 그런 형태로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인조구장이 씹힌다고. 그 씹힌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립성이 뛰어나서 이 스터드가 잔디에 박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박힌 다음에 뽑는 것도 중요해요. 발이 뽑히는 거. 근데 잔디가 인조구장에서 잔디가 씹힌다고 하는 얘기는 스터드가 잔디를 움켜쥐고 틀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전환이 정확히 빠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방향전환이 빠르게 되려고 그러면 이 회전이 빨라져야 되는데 잔디가 인조잔디가 예를 들면 이 축구화가 박힌 다음에 씹히면 방향전환이 빨리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우리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많은 리뷰어들은 근본적으로 축구화의 특성에 대한 아니면 스터드의 특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잔디의 성격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축구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목이 올라와 있는 거, 이 다이나믹 핏이라고 하나요? 나이키는 다이나믹 핏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없어지는 모델들, 이제 이 모델부터 팬텀은 이제 없으니까 비전은 아직 있고 그 다음 베이퍼도 있고 없고 이제 이런 여러가지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표 그 영상 그 채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리뷰어들은 이 목이 있을 때 발목의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런 제품들이 첫 번째 컬러핏이 나왔을 때 어떤 리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이건 어차피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올라와 있는 거는 플라이니트를 사용을 해서 이게 자체가 천이니까 이 천이 마치 양말처럼 완전히 한 겹으로 싸는 듯한 이제 그 축구화의 구조, 그래서 발의 핏이 완벽하게 어떤 핏을, 발과의 축구화의 이제 핏을 유지시켜주는 것 때문에 이걸 선호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발목의 가동이 이게 위에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발목의 가동성이 높아져서 이제 더 정확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삭스 핏으로 되어 있는 이제 모칼라 다이나믹 핏이잖아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그 실제 경기, 실제 선수들 대부분은 전체 선수의 한 7, 80%, 90%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발목에 테이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인조구장이든 천연구장이든 무릎구장일수록 발목에 꺾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테이핑을 해요.
근데 테이핑은 아시겠지만 발목 테이핑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다이나믹 핏의 이런 구조보다 훨씬 단단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선수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발목 가동성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 선수들이 다 단단한 테이핑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게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발목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지금 예를 들면 아디다스에서 만들어내는 선수 지급용으로 만들어지는 그 어센틱에 해당되는 삭스들,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선수를 사용하는 삭스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들이 별도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넌 슬립 삭스를 신는 선수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보조 그 스터드를 저 신가드를 고정시키는 방법 뭐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했다가 지금 아예 이제 두 개가 분리가 된 상태로 나와서 그게 결합이 돼요. 그 최근에 아디다스에서 그 뭐죠 기술이 이 언더에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로 지금 이제 만들어서 알파 스킨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이나픽에 대한 설명 자체도 사실은 뭐 정확치가 않은 거죠. 없어진 거. 원래 이제 없었으니까 예전에 축구화들이. 그 옛날에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구조. 왜냐하면 어차피 플라이니트로 갖고 있는 이런 삭스피스 기대할 수 있는 축구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신에 비전은 여전히 전체가 니트의 어떤 성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목이 올라와 있긴 해요.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유명한 제일 유명한 뭐 축구와 관련 리뷰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 예를 들면 이런 이 팬텀이 나오면서 여기에 슈팅 면적이 넓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끈이 안쪽으로 들어가 지금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끈이 부분적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런 그 뭐지 그분들은 슈팅 패드라는 얘기를 슈팅 패드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슈팅 패드의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이 넓어져서 어트레시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공이 접촉되는 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커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어트레시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타격 범위가 그거는 브랜드에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공에 닿는 면적이 공과 직접적으로 발에 닿도록 하는 방법에서 있는 거지 공의 타격 면적을 넓히려 그러면 이 발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공을 배트를 치는데 현재 배트 두께보다 만약에 배트가 2배, 3배로 굵어지면 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 블레이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어큐레이션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도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지금 이 폴리우레탄 블레이드가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인사이드라고 하면 타격 면적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이 반밖에 걸쳐 있지 않고 가장 강력한 킥을 날리고자 하면 발정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도 반밖에 걸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감아서 휘어차는 식으로 코너를 노리는 슈팅을 하려 그러면 인프론트 쪽에 와 인사이드를 걸쳐야 되는데 인프론트에 아예 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체가 뭐냐 이거죠. 나이키가 로봇에 이 축구화를 신긴 다음에 반복 테스트를 한 다음에 타격 면적상에 여기가 가장 예를 들면 그 주 타격 면적이 되고 스윗스팟을 새로운 스윗스팟을 형성시켰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예를 들면 타격 면적이 넓어져서 이 축구화가 정확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파워에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 데서 어큐레시로 넘어온 축구다. 근데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축구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 축구화에 이건 전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데 타이밍에 예를 들면 뭐 관련해서 이제 포드들이 빠른 타이밍에서 이게 축구화가 지금 나이키 컨셉은 기본적으로 피니셔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을 넣는 사람,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사람에 대한 거다. 그래서 뭐 타이밍에서 굉장히 슈팅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슈팅, 선수가 슈팅을 할 때 결정을 하는 요소들은 뇌가 상황 판단하는 인식과 그 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몸의 움직임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 다리에 예를 들면 슈팅을 할 때 가동되는 신체적인 열면 다 다리, 발,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신체 부위가 전체적으로 다 동원이 되는 거니까 슈팅이라는 동작 자체가 거기에 축구화의 구조와 날렵한 구조와 목칼라가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지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축구에서 이 그 슈팅의 타이밍이라든지 빠른 타이밍이 축구화가 결정을 하죠? 선수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식의 설명들은 그러니까 브랜드가 전해주는 정보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의 리뷰는 우리가 리뷰는 충분히 이해라고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런 해석은 엄밀히 말하면 전혀 전환성이 없다는 거예요. FG를 신고 예를 들어서 인조보장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립이 뛰어나다라든지 접지력이 뛰어나다라든지 방향전환에서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축구화에 예를 들면 발의 면적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면적에서 슈팅 면적이 넓어져서 어큐레이시가 넓어졌다. 실제로 어떤 축구화를 신더라도 공이 닿는 면적은 같아요. 같은데 여기에 이런 끈이 있어서 공이 닿을 때 어떤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없앴다 그래서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찾은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의 뭐 가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플라이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플라이니트를 설명을 하다가 다른 얘기는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제 넘어왔었었는데 이 예를 들면 나이키 이전에 이런 거는 나이키 T90에도 사용이 되고 뭐 마이스트리도 사용되고 뭐 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큐레이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스워브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게 대표적인 면적 축구화가 이 프레데터 모델이었잖아요. 이 프레데터가 나와서 스워브와 그 다음에 어큐레이시를 정확도를 높여주는 축구화로 대표적인 축구화로 이 프레데터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지금 이 나이키에서 보여주는 이런 블레이드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와 같이 플라이니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키가 실험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몇 세대를 거쳐서 왔지만 결국에는 이 플라이니트는 프레데터처럼 결국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이 플라이니트의 겉면을 지금 감싸고 있는 이 마이크로 텍스처 같은 것들은 그 근본적으로 이제 코팅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어떤 인조 과정인지 저희가 지금 이 다 벗겨보기는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느낄 수 있는 니트의 느낌은 전혀 없어졌어요. 아마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른 축구화 사이로에서 예를 들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 부분은 니트는 결국 포기가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다른 대체가 또 될 수 있겠죠. 니트 아니면 니트를 사용하되 지금처럼 완전하게 우레탄 노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성격의 이제 축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축구화는 많은 분들이 발도 편해졌고 그 다음 안쪽에 패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볼도 넓어졌고 그래서 편한 착용감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도 이제 축구화 리뷰를 어쩌면 하는 입장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이 축구화 리뷰,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리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시고.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많은 이런, 나름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축구화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 지식을 축적을 해왔다고 하면, 우리가 비교적 정말 그 축구화나 뭐 축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축구라는 경기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에 대한 동작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리뷰를 보고 있으면 뭐 약간 좌절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왜 카메라라든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삼각대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뭐 아주 그 이제 뭐 많이 찾아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구나. 아니면 이 사람 일반 유저인데 그냥 자기가 이런 걸 하는구나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IT 기기 관련된 것들은 굉장한 전문가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독 느끼는 거는 뭐 저는 이제 본업이 레플리카를 원래 그 판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레플리카에 관련돼서도 뭐 한 20년 동안 판매를 하고 개인적으로 수집은 한 30년 정도가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 시주가 시간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서 쌓인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레플리카와 관련된 이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정보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정말 이상하죠. 축구화는 더 이상해. 왜냐하면 물론 레플리카를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운동복을 입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트레이닝웨어를 지급을 한다고 하고 트레이닝웨어를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설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거든요. 브랜드마다 소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축구화도 마찬가지로 매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축구화의 숫자가 아마 한 150만 족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한 2-3년 정도 들었던 정도가 이제 그 정도 한 20-30만 족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뭐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 축구를 즐기니까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예, 유행 같은 이제 패션처럼 마치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디자인들, 컬러들이 그러면 그것들이 몇십 년 동안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유독 이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거나 하면서 축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먼저 우선은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이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뭐 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 그분들한테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조금 축구화에서 아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서 매장 직원들과 얘기를 하면 오히려 매장 직원분들이 구입하시는 분들 더 모르죠. 잘 더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매장에 가서 축구 같은 걸 이렇게 만지고 있어서 판매자와 얘기를 나눠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큰데 가급적이면 좀 더 이제는 체계화되고 정말 전문적인 정보라든지 지식을 축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맞는 축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레플리카룸 TV도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이 팬텀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있는 뭐 여러 가지 유튜버들 이 축구와 관련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은 뭐 저희가 빠른 시일 내 만약에 저희가 기운이 좀 올라가서 실착이 가능하면 다시 정확한 실착을 하는 리뷰를 한번 뭐 드리거나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 채널을 하면서 뭐 좀 일반인들의 참여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그런 정보와 지식을 공유를 하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그 레플리카룸 TV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여기 오셔서 저희들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팬텀 베놈 뭐 가장 현재로서는 핫한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기초로 해서 이 제품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제품에 대한 리뷰어들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오류들 이제 이런 걸 기초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정보를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좋은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